천장이 폐였습니다. 스폰지밥, 넌 해고야. 나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? Oh, I. 여기가 미술관인가? 6월에... 미술관. Welcome! 안녕하세요, 훈디입니다. 오늘 저희 미술관에 오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오늘 저희가 감상할 뮤즈 데이식스입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, 데이식스입니다. 클랩 클랩. 이곳이 어딘 줄 알고 오셨나요? 여기가 큐레이터. 여기는 미술관입니다. 리플렛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데이식스 특별전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3, 2, 1, Let's go! 오. 고객님, 이쪽으로. 저희 첫 번째 작품입니다. 어떤 오브제인 것 같나요? 이거는 기원전 276년 전. 완전히 틀리셨습니다. 고객님, 헤어밴드, 데일밴드, 압박밴드, 넥밴드. 첫 번째 작품, 밴드입니다. 밴드. 데뷔를 하실 때 밴드로 데뷔하는 거는 좀 상상하지 못했다. 다양한 준비를 했었죠. 그렇죠. 뭐 춤도 추고 뭐 다 했었는데 댄스 쪽에도 좀 몸을 담으셨고 밴드 쪽에도 몸을 담으셨던 평소 좀 분위기에 차이가 있다면 무릎이 덜 아픕니다. 그래도 0K 고객님이 굉장히 또 우등생이었다고 합니다. 예. 점수를 매겨서 1, 2, 3등을 뉴욕으로 보내주는 그 시스템이 있었어요. 뉴욕 다녀오셨나요? 다녀왔습니다. 맞습니다. 우등생입니다. 성진 고객님, 상금 사냥꾼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. 누적 상금액이 약 1,000만 원 정도? 야. 그 돈 다 지금 어디 있을까요? 뭐 재빠르게 그냥 탕진해버렸죠.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. 1,000만 원을 그냥 계속 먹는 데다가 그냥 다 투자하다 보니까. 우리 도훈 고객님은 초고속 데뷔이십니다. 거의 3개월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알기로는 최단 기간. 수지 선배님이 수지 6개월인가? 1년 내가 제일 빨라? 우와 나 대단하다. 이유가 뭘까요? 얼굴. 에? 오. 우리 도훈 고객님이 이 멤버들을 딱 처음 봤을 때 와 씨 이게 팀인가? 라고 말씀하셨대요. 다 각자 개성이 너무 강한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팀을 할 수가 있구나. 이 형은 되게 약간 섹시했어요. 뾰족한 그런 날렵한 인상이었고 이 형은 뭐 PC방 옆에 그냥 같이 깨는 것 같아요. 이 형도 그때 막 셋업 피스랑 그런 거 계속 입고 다녀가지고 이 형도 좀 노는 형이구나.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도훈이가 이제 신은 강자가 들어왔다. 어떤 의미로 신은 강자였을까요? 도훈이는 굉장히 뭔가 엉뚱했던 것 같아요. 말투 그때 더 높낮이가 심했던 것 같아요. 무슨 일이에요? 솔직히 나는 3개월로 들어온 도훈 고객님 좀 껄끄러웠다. 거수 부탁드립니다. 오케이! 저희 윤도훈 없었으면 데뷔 못했습니다. 껄끄럽지 않았습니다. 저희 드러머가 없어가지고 데뷔를 못하고 있다가 이런 복덩이가 온 거라가지고 계좌 입금하면 보람이 있네. 다음에 우리 원필 고객님 아크로바틱을 배우셨다고 합니다. 아우. 기본으로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였어가지고 저는 그걸 보고 싶습니다. 한번 보여주실 수 있는지. 제가 이제 아크로바틱 가장 처음 레슨을 받았던 맞지? 아 죄송해요. 치 들어갔었어요. 아유 죄송해요. 예! 시그니처 무브가 있으시죠, 영케이 고객님? 노본 댄스. 아, 노본 댄스. 네. 연체 댄스, 수학 댄스. 무조건 보고 가야겠습니다. 미술관에서 뭐 옆돌기 하고 춤추고 하면 되는 거죠? 좋습니다. 박수 한번 주십시오. 와. 네, 환장이다. 네. 굉장한 피나는 연습을 하셔서 데뷔를 하나 싶었는데 데뷔 조건이 하나 더 있다고 했습니다. 너네가 작사 작곡한 데뷔곡을 만들어야 된다. 고객님, 저희 두 번째 작품에서 그 얘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객님, 이쪽. 고객님, 병을 들어서 직접 본인의 잔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. 저희 지금 뭐 했죠? 자작했습니다. 곡주입니다. 두 번째 작품, 자작곡입니다. 아, 자작곡. 와!
우리의 자작곡하면 이 곡이지라고 생각하는 노래들이 있을까요? Congratulations. 일단 저희를 있게 만들어줬고 탄생하기까지 제일 오래 걸리기도 했고 뭔가 더 애착이 가는 Congratulations. 넌 참 대단해. 우와. 저는 좀비 힘든 시절이었거든요. 근데 그 노래 가사 자체가 일상을 막 계속 반복하게 좀비 같다. 근데 되게 뭔가 공감을 일으키는 가사였어서 저도 되게 위로 많이 받았거든요. I became a zombie. 난 또 가라 종처 없이 생각 없는 어수와 비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? Oh why? 저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아름다운 청춘의 한 장 함께 써내려가자 너와 추억들로 가득 채울래 Come on! 좋습니다! 에브리데이 식스 프로젝트 매월 두 곡씩을 발매하셨죠? 네. 만약 다시 하라고 한다 이 프로젝트를 못합니다. 가사를 한번 릴레이로 지어보면 어떨까? 오. 제가 키워드를 좀 드리려고 해요. 금요일. 금요일 밤이면 난 항상 설레. 불금이기 때문이지. 음악을 들을 때면 항상 그래. 미쳐 뛰어봐 프라이데이 나잇 뛰어봐 프라이데이 하나만 더 해볼까요? 곡주 수많은 곡 중에 우리 곡은 뭘까? 이 한 잔의 곡주에 미쳐 뛰어봐 like Friday night 미쳐 뛰어봐 like Friday night 그럼 저희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거든요 고객님 고객님 이쪽으로 어떤 작품일 것 같나요? 저희 띠를 나타내는 게 아닐까요? 맞습니다! 성진 고객님, 원숭이 띠 우리 영케이 고객님, 닭 띠십니다 원필 고객님, 개 띠시고요 우리 막내 고객님, 돼지 띠십니다 돼지 세 번째 작품, 원숭이 닭 개, 돼지 신유술회입니다 신유술회에서는 여러분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원필 고객님은 원숭이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하시는데 야 이거 진짜 오랜만이네요 해볼까요? 네 아 잠시만요 아 오랜만에 해가지고 성진 고객님께서는 스펀지밥의 웃음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스펀지밥 넌 해골이야 이게 더 좋은데? 이에 반면 또 우리 영케이 고객님께서는 악기 소리를 낸다고 하는데 오 아 그렇다면 우리 도훈 고객님 혹시 낼 수 있는 소리가 있으실까요? 저 그럼 백고동 소리? 나 백고동 소리 계속 미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, 너무 소중한 개인기였다 백고동이 되었다 나 우리 성진 고객님 이 데이식스 안에서 리더와 함께 모기 헌터를 담당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모기 헌터로는 사실 저랑 도훈 씨는 주먹으로 쳐서 그때 잡았었잖아요 주먹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국이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천장이 폐였습니다 아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아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가지고 모기 때문에 성진 고객님은 유충까지 잡으세요? 그냥 그 유충을 잡아먹는 돈벌레 이런 거를 집에다가 그냥 방치시킵니다 보이더라도 잡지 않고 사청인 거네요? 네 그쵸 뭐 그렇죠 사실 대신 잡아달라 아 맞아요 맞아요 우리 도훈 고객님 알아주는 또 낚시 매니아입니다 대회를 나가신 적도 있나요? 뭔가 낚시 커리어도 한번 싸워보고 싶어가지고 대회를 나갔긴 했는데 야 거의 쉽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꼴찌했어요 네. 고객님께서 직접 낚시를 하셨을 때 뭔가 자랑하고 싶었던 고기 저는 최대어가 97.5cm? 97.5cm? 강어 우리 키 반 아니야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고객님! 앞쪽으로 고객님 드디어 여러분 모두 제대를 하셨고요 네 명의 완전체의 노래가 나왔습니다 노래 제목이 어떻게 되죠? Welcome to the show 맞습니다 네 번째 작품 Welcome to the show입니다 오! 오! 우와! 멋있어! 이 Welcome to the show 어떤 노래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뛰고 다 같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 한 곡을 만들어 보자 해서 곡의 속도도 뛰면서 그렇게 시작해서 만약에 한두 시간 안에 안 나오면 집에 가자라고 했는데 다행히 나온 곡 이 인생이라는 쇼에서 나의 전부를 바칠게 맹세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궁극의 노래입니다 좋습니다 궁극의 Welcome to the show
이 웰컴 투 더 쇼에 최애 부분을 잠깐 불러주신다면. 이제 혼자가 아닐 무대 내 전부를 다 바칠게. 네 눈빛 흔들리지 않게 널 바라보며 서 있을게. Let's go. Welcome to the show. 와. 이번 앨범 문장으로 조금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? 자, 이제 시작이야. 내 꿈을 위한 여행. 페이시스. 센스 없었다. 그렇게 정리했던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? 그냥 불러봤는데 미안해요. 저 이제 마지막 작품으로 와.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. 너무 아쉽다. 고객님 이쪽. 어떤 작품이 있을 것 같나요? 안 보고 싶어요. 다시 저기로 돌아가고 싶어요. 곡주를 먹고 싶어가지고. 아무튼 저희 마지막 작품 직접 오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. 오. 뭔데 뭔데 뭔데. 뭐 올리브 형 뭐 10년 쿠폰 뭐 이런 거. 10년 무료 이용권? 죄송하지만 9년 차인 저도. 아 진짜 올리브 형 직원이지? 네 저는 실제로 올리브 형 직원입니다. 네. 저 근무 중이에요. 아니 담당이 아, 네. 어떤 것인 건가? 아 저 상품 MD입니다. 야. 아 진짜요? 네. 오. 와. 오늘의 마지막 작품 데이식스 그 자체입니다. 와. 형 이거 언제 찍었어요? 이 작품 작품명이 없습니다. 그 작품명 여러분이 직접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런 거 성준이 형이 진짜 잘해요. 어 난 도훈이라 하려고 했는데. 아 진짜? 형이 예? 응? 그래 예. 박성진이 책을 읽는다. 와. 오 저 바로 떠올랐어요. 어, 네. 어, 그 시절 밴드 박성진이 책을 읽는다. 와. 공식 코너가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. 바로 큐레이터 엔딩송을 만들어주시는 겁니다. 오늘 데이식스 특별전의 엔딩송을 공개합니다. 3, 2, 1, Let's go! 부크, 부크, 부크. 오늘 큐레이터의 대미를 장식할 마스터피스 데이식스를 공개합니다. 3, 2, 1, Let's go!